HMM 살펴보겠습니다. 2258번님의 23,000원 매수가 20% 비중. 매각 이슈로 이거 반등할 수 있을까요? 완전 따끈한 종목이라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올해 최대 M&A로 꼽히는 HMM의 매각 초반 분위기가 좀 조용한데요, 수장님. 네. 매각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많습니다. 인수부가 없다라는 거죠. 현대 LNG에서 뭐 인수 여부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쵸? 과연 이거를 누가 갖고 가겠느냐 이런 이슈가 남아는 있습니다.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재점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위치만 한번 놓고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도 어떻습니까?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 다이아가 연출되는 구간은 아주 짧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파란 다이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?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런 과정에서의 기술적 반등들이 나오는 거니까 제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 시점에서 한 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2만 원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% 정도 비중을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또 뭐 한 19,000원 뭐 이런 자리가 오면은 거기서 또 다시 좀 그 매도한 것만큼 재매수하면은 수량이 단 뭐 몇 주라도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? 그쵸. 그렇게 하면서 단가를 낮추시면서 무조건 23,000원 올 때까지 나한테 끌고 갈 거야.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고러한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재점화는 계속 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보셨겠지만 이 파란 다이아 하락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